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예,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2020년 2월 14일, 자, 2월 3주차 금요 경마, 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뭐 이제 2월도 또 벌써 3주차인데요. 조철이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갑자기 몸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주 쉬고, 예, 지난주 경마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과. 자, 아무튼 요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뭐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거립니다. 예, 조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예, 그 들락날락 하는 그 출입하는 사람들, 방문객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고 뭐 열 재고 난리들이 났던데요. 예,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죠. 어디 사람 많은데 가실 때 꼭, 예, 마스크 같은 거 꼭 챙겨 쓰시고요. 예, 조철도 하다못해 그 승마장에 갈 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갑니다. 또 여러분들 꼭 그 신종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예, 제가 이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렸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회원들 팬 미팅, 유튜브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정모 만남을, 3월 넷째 주입니다. 3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시흥에 있는 조철이 다니는 승마장에, 조철의 말이 함께 있는 승마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뭐 대중교통편은 제가 월요일날 라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안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으니까, 차츰차츰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다음 달 3월 넷째 주에는 조철 스타일 유튜브 정모 회원들 모임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 드리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뭐 경마 얘기도 좀 나누고, 조철과 이박사, 오기자 다 얼굴도 한 번씩 보시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공지사항이고, 예, 조철의 그 핸드폰이 항상 1년 365일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평일에, 뭐 이런 문의전화 같은 거 아니면 애로 상담 같은 거, 애로사항 같은 거를 많이 조철의 핸드폰으로, 상담을 주십니다. 조철도 항상, 여러분들께 전화 받는 거, 항상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조철이 아는 한, 많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 조철이 대단한 사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선배, 후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조철의 나이야 뭐 대한민국 막판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뭐 형님같이 동생같이 친구같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애로사항 고충사항 있으면 하시라도. 목요일부터는 제가 바쁘니까 전화를 웬만하면 못 받죠. 그래서 월, 화, 수, 자, 이 3일간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제가 그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경마 끝나고, 우리 팬 여러분들과 뭐 이런 문자들 이런저런 주고받는 내용 중에서 두 분이, 제가 기억에 좀 남는데, 이걸 원래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첫 번째로, 어떤 분이, 회원님이, 문중원,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식이 아직도 못 치러지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인가 지난주에 그 민노총하고 과천 본장에서 시끌시끌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좀 꼭 얘기를 좀 해달라, 우리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미 뭐 고 문중원 기수에 대해서는 그 전번 회차, 전전번에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뭐 계속 또 말씀드리는 것도 또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문중원 기수의 그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좀 마음 아프고 같이 애도하고 그런 마음은 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다 그래서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그 우리 회원님들 중에 또한 분이 문자가 좀 늦게 왔다. 문자가.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입금한 시간을 보니까 막그 문자 이제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그 해당 경주 바로 전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해당 경주 바로 전에. 그래서 하필 또그 경주가 또 적중 경주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이 조철한테 문자를 일부러 고의로 늦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또 주셨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아니, 담원 한 경주라도 여러분들께 더 맞춰드리려고 그러지, 제가 고의로 여러분들께 문자 안 보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한 경주라도 더 맞춰야 여러분들께 칭찬을 받는데. 그래서 그분도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좀 해명을 해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월요일 날 제가 라이브 할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님 조금 입금이 좀 늦으셔갖고 문자가 발송이 좀 늦게 가셨나 본데 그 해당 경주가 그런 거는 뭐 오해하실 일도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요새는 항상 문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뭐, 일찍 입금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벌써 월, 화, 수, 평일날도 여러분들이 많이 입금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이미 지금 목요일 오후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미 문자 신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철의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우리 문자 회원님들, 현금으로 이체하는 문자 회원님들, 조금만 더 빨리 좀 입금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경주 당일에는 복잡복잡합니다. 현금 계좌 확인하려면 복잡복잡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이 여기 지금, 봅시다. CG를 안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그 현금 계좌, 지금 요 아래 농협 하진영 계좌 있죠? 농협 하진영 계좌. 자, 요거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자, 요거 계좌를 이제 다음 주부터 바꿀 예정입니다. 금주까지는 요거 그대로 쓰고, 다음 주부터 바꿀 예정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일단 계좌번호를 좀 올려드릴게요. 계좌번호 딴거 없습니다.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은 거로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농협의 하진영인데 제가 여기다가 간단히 좀 메모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CG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신한은행이고요. 신한은행 하진영입니다. 계좌번호가 자, 조철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조철 핸드폰. 어려운 거 없죠. 신한은행 계좌고, 뭐 예금주는 똑같이 하진영이고, 대신 계좌번호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죠. 010-6529-0999. 조철의 핸드폰하고 동일 계좌입니다. 뭐 이번 주부터도 이 계좌로 넣으셔도 상관없고, 다음 주부터는 농협 하진영 계좌, 농협 계좌는 이제 계좌가 없어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을 입금을 해도 입금이 안될 겁니다. 그걸 살려놓으면 입금이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금주까지는 같이 쓰는데 다음 주부터는 지금 여기 CG에 여러분들께 요거 올려드린 신한은행 계좌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계좌번호가 010-6529-0999. 자, 조철의 핸드폰입니다. 요거 우리 저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조철의 계좌들 다 입력하고 계신 분들 많죠. 지금까지 농협 하진영, 자 이렇게 신한은행 계좌로 바뀐다. 계좌번호는 조철의 핸드폰 번호랑 똑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공지사항 모두 마치고요. 자 드디어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 구독자가 5,000분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어젠가 그제 5,000분이 넘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을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2월 14일 예상에 앞서서 조금 이런저런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조철이 항상 그 주중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금주의 관심마, 과천 두 마리, 부산 두 마리,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시라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시면 구독자분들이고 커뮤니티 클릭을 하시면 조철의 그 예상이 올라가 있죠.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네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네 마리 중에 세 마리가 쌍머리가 딱 꽂았고 지난주에 올린 네 마리는 네 마리가 모두 올 대가리 때리고 들어왔죠. 쌍승식 대가리 네 마리. 자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튜브 조철스타일 커뮤니티에 금주의 관심마 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오늘 2월 셋째 주 부산 제주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승부처 부산 경마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8, 9, 11 3, 4, 8, 9, 11 제주교차는 3경주와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교차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습니다. 뭐, 이번 2월 셋째 주 편성 역시도 부산경마, 제주경마, 또 상한가 몇 개씩 때려 먹어야죠.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300 별정 C형이고요. 자 이거 6군 똥말들입니다. 똥말들 6군 변마들인데 자 편성 잘 만났습니다. 정도윤이가 기승을 한 10번마 남양 승리라는 마필이 원캉 똥편성을 만나가지고 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외곽에서 가마치기 무빙을 뜰 수 있는 자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송경윤이가 세 번 타고 정도윤이가 한 번 탔는데 정도윤이가 타고 입상을 했었습니다. 12월 29일 날 정도윤이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 있고 10번마 남양승리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조교 승인이 열심히 또 갈아놨습니다. 정도윤이가 요새 기승술에 좀 물이 올랐죠. 한껏 실력이 좀 일취월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약편성을 만났다. 자 10번마 남양승리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자 후차권에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의 눈가리에 또 딱 꽂힌 아나짜리 배당마가 한 마리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데요. 자 일단 1번 썬더베이부터 2번 레이나 5번 명가대로 9번 미녀검객 11번 달기 12번 BK현이 뭐 이 정도 마필들이 입상권인데요. 자 그 중에 아마 정동철이가 기승을 한 1번마 썬더베이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지금 뚫리고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땡큐다 이거는 자 1번마 썬더베이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가든지 뭐 잘해야 받치기인데 아마 이거 조철이 완전히 꺾고 갈 공산이 큽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 1번 1순위 자 1번마 썬더베이 8월 30일 날 보여준 3착이 최선이다. 최근 경주 전개도 뭐
별다른 하자가 없어요. 열심히 타고 졌는데 부담 중량까지 지금 57kg.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무거운데. 자, 요거 1번 마 썬더베이는 자, 불안한 인기마 1번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10번 마 남양 승리를 대가리 놓고 첫 승부 깔끔하게 찍어 먹기 한 방 초고 홈런 예측권 10장 한 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신있게 한 방 때립니다. 자, 요거는 뭐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으로 꽂으면 함구라 하는 거고 방어로 들어와도 선호할 거 없는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첫 승부 충분히 때려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자, 삼경주 꼭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자, 초고 홈런 한 방 날리자고요.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시형 3세 마필들 접전이고 자, 오늘 4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예측권 20장 첫 번째 최대 승부처 자, 메인 승부입니다. 뭐 그렇게 큰 배당은 나오길 않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고 안 팔리고 덜 팔리는 안압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고 한 방 잘 붙여 먹으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육군의 1300입니다. 자, 아니면 1번 마 해피 시크릿, 2번 바벨스타, 3번 스트롱 마인드, 4번 베라데이, 거기에 6번 마 제주의 별, 9번 마 퍼펙트 재환.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일단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그 주중에 우리 동료 예상가들 뭐 이리저리 관심마도 올리고 뭐 조철도 물론 올리지만 이리저리 또 들리는 소리가 2조 강영권인에서 서승훈이 태워놓고 이빠이 승부다. 1번마 해피시크릿 얘가 현장에서 아마 대가리급까지 팔릴 것 같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은 자, 1번마 해피시크릿을 조철은 약하게 본다. 이 마필이 못다리가 이 조망만 하고 일단 거기에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모르는데 2번 바벨스타라든지 외곽에 9번 퍼펙트 제왕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경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선행을 간다 그래도 1번 게이트에서 이 덩어리 요만한 놈이 경주거리도 지금 1000에서 1300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과잉기라고 보고 서승훈이 탔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놈이 대가리 갈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뒤집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승부처인데 2번마 바벨스타도 데뷔전에서 늦발을 하면서 바닥을 쳤는데 능검시 모습 보면 요거 분명히 기본 능력이 좀 있어 보이고 2호식으로 바꿔놨고 3번 스트롱마인드도 마찬가지죠.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선취입정계로 감고 올라오는 놈인데 정도연이 3착 3착 자, 요것도 입상 타임이 이제 다가왔고 4번마 베라데이도 10월 6일날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12월 13일날 4착인데 경주 경험이 얘는 또 무기죠. 경주 경험이 별다른 센 놈들도 안 보이고 4번마 베라데이 거기에 6번마 제주의 별 자, 2년기내 김어수 같은 제주의 별 요게 11월 22일날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정동철이 외곽에서 얼레벌레 그러다가 또 한 번 잡바인데 자, 요거 현장에서 내일 상태 좀 보시자고요. 거기에 9번마 퍼펙트 제왕도 직전에 편성이 나름대로 셌습니다. 직전에 현장에서 체중이 한 10몇 킬로인가 이게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번에 현장에서 체중만 좀 올라오면 자, 이것도 조판 약한 상대들 한번 만났다. 자, 이런 마필들이 상대 마필들로 떠오르는데 현장에서 1번마 해피시크릿이 많이 좀 팔려라. 많이 좀 팔려라.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이미 쌍승식까지 노릴 대가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거기에 1번마 해피시크릿 잘해야 바치기고 아니면 날리고 간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오늘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입니다. 펜스 한 대 때리러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게 4경주에 상한가 한번 가야죠. 2월 14일 금요 경마 3경주 먹은 거 가지고 4경주에서 업어치기로 시원하게 상한가방 때려 잡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조철하고 함께 한 배 타고 메인 승부 최대 승부
넘버 4 사경주입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조철하고 시원하게 항구를 하시자고요. 자 사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다음이 8경주입니다. 8경주 자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자 이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 대가리가 없는데 자 이게 또 현장에서 얼레벌레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자 시크릿 레거시입니다. 30종 울줄리 마방의 시크릿 레거시 직전 경주에 뭐 5군 6군 5군 2연타 땅땅 때리고 직전 경주에도 많이 팔렸는데 이성재 기수가 출발도 괜찮았습니다. 무리 없이 2선에 딱 붙어갖고 했는데 직선에서 한타 짧은 모습 보여줬죠. 자 이번 경주에 안쪽에 5번마 시크릿 레거시 7번마 에이스붐 8번마 아델스파이크 자 이거 세 놈이 엎치락 뒤치락 팔리고 앞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요. 자 5번 시크릿 7번 에이스붐 8번 아델스파이크 이 중에 제일 약하게 보는 마필이 바로 5번마 시크릿 레거시인데 이놈이 현장에서 대가리 끝까지 또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좀 올랐고 자 경주거리도 1000m에서 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 간다 이거죠. 선행 간다. 제가 볼 때는 5번마 시크릿 레거시가 이거 선행 못 갈 수도 있어요. 7번 에이스붐도 있고 8번 아델 스파이크도 있고 거기에 뭐 푸자닥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3번마 메이저 썬더도 있고 2번마 시프린도 빠르고 외곽에 12번마 스키터 이놈도 빠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번 경주에 뭔가 하나 배당이 나올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 말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안 그러면 현장에서 뭐 무리하지 않고 5번, 7번, 8번 중에 제가 5번 시크릿 레거시를 좀 약하게 본다 그랬죠. 시크릿 레거시. 자 그럼 나머지 7번이나 8번을 대가리를 놓든 아니면 조철이 노리는 아예 아나짜리 현장에서 분위기를 좀 봐야죠. 현장에서 딱 추식을 좀 째려가지고 자 이번 8경주 아마 이번 경주는 배당이 빵 하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요 인기마 접전으로 팔리고 있는데 엉뚱한 놈이 갖다 들어오면서 배당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이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한번 노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한 앞선전개하는 마필들끼리 뭉쳐 들어오는 그런 그림은 별로 안 그려진다. 아마 현장에서 8번 5번 8번 7번 뭐 5번 7번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이 세 마필 이외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고놈하고 엮어서 불안한 인기마 날려버리고 자 이번 8경주 짭짤한 중배당 승부로 한방 때려 조지겠습니다. 자 시크릿 레거시가 현장에서 인기 1위 갈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뒤로 돌리고 쌍승시까지 노릴 달러박스 한 놈이 있다. 자 이놈 엮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8경주 멋진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메인 9경주 11경주 두 개 남았습니다. 먼저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완틀로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승훈이를 좀 믿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반지의 전설인데요. 최근 직전 경주에 서승훈이 뭐 최외곽 게이트에서 아쉽게 3착이었는데 자 이제 4군 적응도 다 했고 직전 경주에 4군 적응했죠. 약한 상대 만났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상태도 좋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안쪽에 2번 블랙실드 3번 타이틀 코드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5번마 반지의 전설 밀어갖고 대하시로 선행 가도 되고 아니면 외곽 2반매 딱 물고 외곽 선입으로 가도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가 왔다 대가리 놓고 갑니다. 5번마 반지의 전설
대가리 놓고 후차게 찍어 먹기 한 방인데, 자, 우리 또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또 드려야죠. 자, 이번 경주 대길이가 뭡니까? 3조 5문식 조교산에 6번 마 브라이언 파크가, 이게 진겸이 대길이가 갈 것 같은데, 최근 뭐 가능성 보여줬죠. 공백 이후에 나와서 3착 김동영이가 타고 3착 4착 두 번 했는데 이번에 진겸이로 바꿔 태웠습니다. 자, 동영이보다 진겸이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오문식 조교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기 저는 이거 과인기라고 봅니다. 6번 마 브라이언 파커 계속 두 번 모두 쥐어짠 모습인데, 자, 현장에서 많이 팔려라, 많이 팔려라. 조철은 다른 놈을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6번 마 브라이언 파커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팁을 하나 드리고, 자, 입상권에 있는 놈들 1번 마 울산 장군, 2번 블랙실드, 4번 마레인저, 외곽에 9번 마 그랜드 질주, 거기에 배당 나올 놈들 있죠. 느닷없이 때리고 날로 8번 마 엘버트 킹, 요하니스의 11번 마 위닝 어게인, 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데, 자, 6번 마 브라이언 파크라는 마필이 대길이 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먹을 콩이 좀 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5번 마 반지의 전설을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 시원하게 한방 때려줘줄 테니까,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5번 마 반지의 전설을 놓고 상한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바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이죠. 11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2등급의 1400 스프린터 챌린지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시는 그런 게임이죠.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또 한방 때립니다. 자, 2등급 1400인데 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5번 마 다실바 기수의 쏜살이라는 마필이 최근 몇 연속입니까? 4연속 입상입니까? 그죠? 4연속 입상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도 지금 책 가지신 분 있으면 보시겠지만 11월 1일 날 뛰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한 3개월 넘게 지금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질병이 있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 3.5kg 부담 용량도 늘었습니다. 직전 대비. 야, 이거 여러분들 믿고 대가리 놓고 때리겠어요?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데 이거 대가리 놓고 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건 뭐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거 놓고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버마 쏜살을 뒤로 돌려놓고, 자, 우리는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때릴 놈, 얘가 대가리입니다. 쌍승시까지 무조건 한구라 때릴 수 있는 한 놈이 딱 걸렸는데, 자, 오버마 쏜살, 자, 이런 놈 뒤로 돌려놓고 뭐 선행 갈 수 있는 3번마 영광의 시크릿도 지금 부담 중량 감량에 인코스 2점에 들어가 있고, 3조 5문식 마방에 9번마 송산 사이먼도 최근 조시가 좀 오른 끈기가 좀 붙은 그런 모습이고, 방동석 마방에 효시기가 직전 경주 대가리 까면서 좋은 모습 보였던 10번마 원더풀 라이언이란 마필도 있고, 명색이 19조 11번마 파워터치도 3착 하다가 직전에 바닥 쳤죠. 자, 이번에 요하니스 바꿔놨는데 요놈도 괜찮고, 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적절하고, 외곽에서 선입으로 갔다 따라붙을 12번 마 헤네시 프라임이라는 마필도 가능권입니다. 자, 이거 5번 마 쏜살을 때려잡으러 갈 놈들이 드글드글한데 5번 마 쏜살, 자, 요게 좀 부러져야 배당이 좀 나오겠는데요. 뒤를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이거는
대가리 하나 왔다. 쌍승시까지 겸해갖고 한방 또 시원하게 중배당 오늘 세 번째 메인 여러분들께 세 번째 상한가 선물 드리는 경주가 바로 11경주인데 자 마지막까지 문지방 잘 넘어와갖고 자 11경주 예측권 20장 1,000만원 상한가 한방 찾아가실 수 있도록 조철이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구라 하시자고요. 조철도 한구라 하고 기분 좋게 토요경마 가셔야죠. 자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또 뭐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 왔습니다. 제주 또 때려 먹어야죠. 오늘 3경주하고 6경주 두 개 골랐는데 자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하나 짭짤한 놈 나와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이룰성이라는 마필 뭐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였고 기본 능력 제일 앞서 있죠. 직전에 좀 과격남이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다시 인코스로 들어왔고 박성광이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 1번마 이룰성 자 요거 대가리인데 10마리 출주인데 후차권이지만 7마리가 됩니다. 3번 흥국강타 4번 꼭지점 5번 봉성자랑 6번 수령 7번 무한가속 8번 광화전소 10번 가성비 야 이거 뭐 어떤 놈에 갖다 붙여먹냐 게임인데 자 요런거 조철이 또 딱 좋아하는 게임 아닙니까. 필요없는 인기마 가도 안되는 인기마 직전 지난주에는 천재군이라는 백판짜리 하나 골라가지고 한 30-40배짜리 왕틀로 갖다 꽂아드렸죠. 자 요거 3경주도 1번마 이룰성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불안한 인기마필들도 많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주력 한 방입니다. 그놈의 주력 한 방 때려놓고 한 두 마리 정도 받쳐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자 뭐 굳이 어려운 경주 갈 필요 없겠다. 자 3경주 먹는 경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바로 제주 3경주입니다. 자 1번마 이룰성을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이룰성을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만 꺾고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 제주 상한가는 이게 6경주입니다. 6경주 마지막 경주 제주 6경주에서 메인 승부 이거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 때리고 오시자고요. 자 제주마 2등급에 1200인데 자 이것도 대가리가 없습니다. 대가리가 없는데 근소하게나마 4번마 웅진신화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죠? 맞나요? 네, 4번마 웅진신화가 이거 대가리 갈 것 같은데 요거 또 걸렸죠? 또 걸렸어요. 박성광이 우리 3경주에는 박성광이 놓고 때리는 거 맞는데 자 요거 6경주에는 박성광이가 좀 불안하다. 인기 대가리 가는데 지금 뭐 3연속 입상 때리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PDF상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게 정상입니다. 요런 경주 찾아가지고 때려 먹어야 우리가 맛있는 배당으로 먹는 거죠. 직전 대비 2.5kg 부담 중량 늘었고 이 직전 직직전 전부 1110m인데 1200으로 경주거리 늘었고 부담 중량도 늘었고 요거 요번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현장에서는 믿어 못 믿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잘 걸렸습니다. 자 4번만 웅진신화를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대비 훈련도 열심히 해놓은 거 조철이 다 확인을 했고 직전 직전 경주에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부 좀 한 놈들한테는 딱 걸렸습니다. 이거 조철의 복귀 노트에 별표 3개가 들어가 있는 놈 예,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러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제가 그 우리 제주재란 후배들 그 유튜브에 가시면 그 조교 동영상 다 올려놨죠. 여러분들도 제주고 조교 동영상 보시고 싶으면 우리 라이브 방송에 같이 참여하는 제주재란 후배들 유튜브 들어가시면 거기다 조교 동영상 엔간한 건 다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아무튼 6경주 오늘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대가리 팔리는 4번마 웅진신화를 밤따대기 때리러 갈러 하나 조철의 복귀에 딱 걸렸고
훈련도 딱 걸렸고, 어? 대가리입니다. 쌍승시까지 따따블로 노리면서,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벤츠한테 시원하게 6경주에서 한번 갈 테니까, 제주 6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2월 14일, 금요 경마, 교체가 실전 배팅, UCC,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부산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 4, 8, 9, 11. 3, 4, 8, 9, 11. 제주교차는 3경주하고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예상 방송 다 마치고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사실 지난주에 마사회에 그 마사회도 노조가 있죠. 노조 그 노조 위원장이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좀 출연한다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네들 얘기 뭐 요새 뭐 서명운동 받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고사를 했는데 오늘 또 오영렬 기자한테 소식이 들어왔는데 또 한 번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영렬 기자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 아마 직접 출연을 할 겁니다. 마사회 그 노조 위원장 좀 젊은 친구인데 직접 출연을 해서 뭐 우리는 마사회 편 들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편 들어주고 싸우자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우리 이제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이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우리 방송에서 자기네들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십사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은 또 반대로 저쪽 문중원 기수 쪽에 저쪽에 사람들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뭐 조철 스타일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알 건 알고 계시고 뭐 팩트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직접 당사자가 우리 방송에 온대니까 뭐 조철 스타일 방송이 또 망고에 또 알려졌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라방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 월요일 날 8시 반 기대들해 주시고 다시 한번 5,000명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넘었는데 아직도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셔야죠. 이렇게 좋은 방송 커뮤니티에 또 올리는 이놈이 두 마리 관심마 이것도 좀 꼭 챙겨가시고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챙겨주시고 자 2월 14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짜릿짜릿하고 멋진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